안녕하세요, 포리입니다. 투명 상태로 자명하여 적을 기절시키는 이너. 자세한 특성을 보자면 소환시 4.2초간 투명 상태가 되고 투명 상태 지속 시간 동안 적을 통과하여 이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. 1초마다 물기둥을 소환하여 물기둥에 맞은 적은 0.5초간 기절시키고 공격 속도를 3.1초 동안 26% 감소시킨다고 하네요. 능력만 봤을 땐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왜 얘를 아무도 안 쓰는지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자명에다가 기절 능력이라 뭔가 잘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일단 인어는 나왔거든요. 여기서 좀 지나갈 때 기절하는 식으로 써야 되나?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. 이러면 상대방 이런 식으로 기절 두 번 정도는 할 수가 있네. 오, 그리고 꽤 긴데? 레벨 9 정도 찍으니까 기절 좀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. 일단 물량이 굉장히 많을 때 좋을 것 같아요, 이거. 지금 물기둥이 없어가지고 기절을 못 시키네. 자, 인어 한번 써볼게요, 지금 또. 여기다가. 자, 인어. 물기둥, 계속 띄우긴 하네. 끝까지 도착할 때가 좋긴 하다. 한 세 번 정도 기절시키는데? 잘 쓰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? 됐어. 그 다음. 자, 지금 상대방 나왔지만, 패방 이겨 다시 잡아주고. 괜찮은 것 같은데? 방금 써보니까 상대방 고스트가 많을 때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봤을 때는 한 마리씩 막 이렇게 소환할 때 좀 아까운 것 같고, 상대방이 물량 대기여야 되는데? 이분 물량 대기였으면 좋겠다. 좀 많이 소환해주세요, 제발. 자, 지금 한번 써주고, 물기둥. 이거.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, 확실히, 인어. 이거, 될까? 되게 빠르네, 지나가는 거. 그 다음, 이쪽에 한번 막아줘야지. 자, 번개론도 써주고. 자, 여기서 쓰기가 좋거든요? 자, 여기서, 인어, 기절시켜주고, 오케이, 힐.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리고 체력이 좀 많긴 하네. 블랩인데. 아, 제가 두 마리 있는데. 됐어. 잡아. 지금 대기 뭔가 크게 특별하진 않은데, 이 정도면 잘 버티는데. 여기서 얼티밋 공유 나면 안 돼. 이거 다 없어진단 말이야. 지나가, 지나가, 지나가. 됐어. 상대방 잡으려고. 그 다음 여기다가 써주고 만평분해. 그 다음에 얼핏 골드 이미지 이것이 중간까지. 자, 다시 한번 보내자, 인어. 괜찮은 것 같은데? 이번에 인어를 좀 많이 써보려고 저만한 덱 가지고 왔어요. 일단 바로 잡혔고 소환 좀 하자. 뭐 봐라, 철륜기를 소환하네. 일단 소환 좀 하고 지금 인어 소환. 자, 기절시키러 가자. 기절 잡혀버리네, 너무 세가지고. 일단 또 인어를 뽑아야지. 자, 또 뽑아줬고. 자, 기다렸다가 상대방 물량 대결승 좋겠다 좀. 자, 이쪽에도 잡아주고. 나오는 곳에 인어를 소환을 해야 될 것 같아. 타워 끝까지 도착했을 때 한 세 번 정도 기절시키거든요. 그래서 자, 지금 여기다가 소환을 해주고 그러면 도착할 때쯤에 기절 한 세 번? 하나, 둘, 셋, 맞죠? 세 번 정도. 이제 말레비면 한 네 번 정도 가능하려나? 다섯 번 정도? 세 번이면 괜찮은데, 끝에서 공격했을 때. 여기도 똑같이 띄우고 또 띄우고 계속 띄우고. 오, 그래, 얘는 거의 끝에 갔을 때 좋네.
캐릭터 끝에 도착했을 때 능력을 좀 발휘하는 것 같아요. 그전엔 잘 모르겠고 갓 잡는 게 쉽지가 않구만. 근데 야 일단 잡아주고 다시 자 보내주면 끝. 1대1로 각만 잘 잡으면 괜찮거든요. 근데 그것보다는 팀전에 잘 맞는 것 같아. 우리 팀도 인어를 넣었네. 일단 저는 인어를 좀 많이 쓰려고 물량을 가지고 왔는데 상대방 좀 많이 소환했으면 좋겠다. 됐어. 자 이쪽에 인어 소환해주고 뛰어 뛰어주고 어둠용 그 다음 여기에 번개로까지. 자 저는 열심히 그냥 뽑아주면 돼요. 됐어. 인어 나왔고 오케이. 자 이때 써주면 좋은데 참 아깝다. 오 우리 팀 인어 나왔어. 물기둥 간다 띄우고 오케이. 저도 똑같이 인어 이쪽에 보내줘요. 띄워. 계속 띄워주고. 자 인어 뽑자 이제. 인어 근데 잘 안죽어. 체력이 좀 있네 확실히. 자 지금 수반합니다. 인어 갑니다. 출동. 오 이때 좋아. 그래 화려하잖아 뭔가. 어? 기절한 느낌 좋아. 좋았어. 자 이쪽에 보내주고 또 오케이. 우리 팀 잘하네. 야 그랜델로 잡아주겠지 이거. 오케이. 자 다시 한번 인어 보내주자. 기절시켜주고 막아줘 막아줘 보내. 그 다음에 그랜델한테 요소 부여해주고 이쪽에 어둠용용까지. 자 모든게 좀 막아줘야겠는데. 어? 됐어. 여기다 타워 배치해야겠다. 아, 거슬리는데. 됐어. 가운데 타워를 좀 사수하자. 자 지금 보내줘. 보내주고 또 계속 인어 모아주고 어 잡아줘 잡아줘 쏜쏜해. 됐어. 와 쎄다 쎄. 야 그래 이렇게 써야지 인어.